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무칠라백을 하나 또 완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거는 뜨는 영상은 제가 남기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도안은 핀테레스트에 있던 무료 도안을 활용해서요. 네이비랑 베이지 색으로만 활용해서 한번 가방을 만들어 보려고 가방 바닥은 기본 많이 있는 도안을 활용해서요. 꽃잎 무늬를 넣어줬고요. 옆면으로 올라와서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무늬가 점점점점 네이비색이 많아지도록 무늬를 넣었어요. 중간에 잡고 뜨던 안에 숨겨주는 실로 하나씩 포인트를 한번 주어봤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떴고요. 전에 떴던 모칠라랑은 조금 다르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조개 무늬를 넣어줬어요. 그냥 사슬뜨기로만 이용해서 조인끈을 만들어줬고요. 끝에는 그냥 구슬을 하나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무칠라백을 완성을 해봤는데요. 가방끈은 그냥 심플하게 보라색이랑 네이비색에 포인트를 줘서 그냥 짧은뜨기로만 활용했어요. 무칠라백이 아무래도 뜨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도안 보면서 뜨느라 생각보다 영상에 남기기 어려워서 한번 만들어본 녀석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보여만 드리려고 이렇게 들고 왔어요. 무칠라백은 항상 가방 바닥에 동그랗게 시작을 하잖아요. 원형 뜨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이 밑면을 뜰때 바닥 부분이 울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밑면이 원형인 무칠라백도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원통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뻥 뚫려 있게. 요아이는 색상을 세 가지 아니고 두 가지 색만 잡아서요. 베이지랑 보라색으로 그냥 제 마음대로 손이 가는 대로 그냥 배색을 넣어줬어요. 심플하게 무늬가 너무 간단하게 지그재그랑 요렇게 무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따로 도안이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코스 정하고 제 마음대로 무늬를 넣어서 만들어봤어요. 보시면 살짝 이렇게 좀 다른 데가 있긴 해요. 제가 그냥 마음대로 손 가는 대로 넣은 거라 무늬가 약간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닥 없이 사슬뜨기를 해서 원통으로 연결한 다음에 자 이제 배색을 넣어줄 실두줄 잡고 이렇게 한번 완성을 해봤거든요. 이 아이로는 무칠라백이 가방 바닥 뜨기 어려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토드백으로 만들거나 또는 여기 조임끈 넣어주시면 이렇게 묶어서도 쓸수 있도록 가방 바닥을 만드는 법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가방 둘레만큼 이용해 주셔 원통형을 떠주시면 돼요. 물론 가방 높이도 원하는 높이에 맞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배색을 넣어가지고 만들어온 아이에다가 한번 가방 바닥을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보기 편하게 하얀색 시파랍실을 이용해서 면사거든요. 그대로 활용해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저는 이 보라색 부분이 가방의 윗부분이 됐으면 해서요. 이쪽 부분에 가방 바닥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줄 계획이에요. 약간 느낌이 새로운 가방이 완성될 것 같죠? 자, 저는 이쪽을 가방에 손잡이 다는 부분을 활용해 줄 거고요. 아랫부분에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만들어 온 원통형을 뒤집어서요. 반으로 딱 접을 겁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원하는 중간. 무늬가 따로 어디 정해진 데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끝에 부분을 바느질로 연결할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한 코에 하나씩 걸어가지고 그냥 쭉 바닥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약간 쇼파팩 느낌처럼 가방을 만드셔도 됩니다. 자, 사슬은 하나씩. 겉에 사슬하고 겉에 사슬로 연결을 할게요. 끝에 실은 연결하지 않고 놔둘게요. 사슬 하나씩 걸어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해줄게요.
모칠라백을 떠보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원통형 뜨는 거는 오히려 쉬우실 것 같아요. 가방 바닥 뜨는 게 아마 좀 어려워서요. 원하는 높이대로 뜨셔서 중간에 이제 가방 윗부분에 조임끈 넣는 구멍만 만들어주시면 이 아이도 모칠라백처럼 버킷백처럼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손잡이를 달아서 토드백처럼 활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끝까지 이렇게 사슬 하나씩 걸어서 지그재그로 가방 바닥을 연결해 올게요. 한번 끝까지 다 마지막 끝까지 연결해 줬으니까요. 한번 쭉 한번 잡아당겨만 줄게요. 자, 이렇게 가방 바닥. 가방이 연결이 됐습니다. 깔끔하게 바닥이 생기겠죠? 자, 이렇게 그냥 해서 뒤집으시면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이 됩니다. 물론 에코백 만들 때 이렇게 에코백 스타일의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뒤집어서 손잡이 달아줘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 볼게요. 약간 직사각형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에코백 스타일의 가방인데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 가방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딱 끝에 부분에 연결이 됐죠? 이렇게 끝에 부분이 깔끔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 제가 하얀색 실로 연결해서 좀 티가 나요. 자, 이렇게 그냥 조금 더 크게 뜨셔서 직사각형 모양의 가방끈만 달아주시면 예쁘게 에코백 스타일로 가방을 멜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활용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방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다시 편물을 뒤집어 준 상태에서요. 가방을 바닥 부분이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접어 볼게요. 끝에 부분에 얼마 정도 가방 바닥이 생겨야 될지 저도 좀 고민이라 이렇게 접어서 반대쪽에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그럼 가방 바닥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게 되겠죠? 이렇게. 자, 어느 정도 접을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접혀진다면 이 정도의 모양으로 예쁘게 나오겠죠? 뒤집어서 이제 여기에다가 또 바느질을 한번 해주도록 할 거예요. 자, 다시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것 같아서요. 자, 다시 원래대로 뒤집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연결했던 가방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가방 바닥이 가장 일자로 가운데 왔을 때, 자, 양쪽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번째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쪽도 딱 반으로 접었을 때, 자, 끝에 부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열 번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시침핀 큼직한 거를 걸어놨어요. 돗바늘로 이 부분을 바닥을 연결을 해볼게요. 아까 바닥을 연결하고 남은 실이거든요. 이 실을 다시 한번 왔던 부분. 통과시켜줄게요. 자, 이제 여기 열 번째 사슬. 자,
바닥을 접어주셔야 돼요. 종이접기 하듯이. 딱 반으로 접었을 때, 이 10번째 사슬에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와 이쪽으로 바느질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대로 이렇게 통과시켜서 연결해 줄게요. 스팀질 하듯이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자, 바느질이 일자로 되게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또 되돌아올게요.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자, 이렇게 하얀색 실로 보이시죠? 일자로 왔다 갔다 해서 옆에 삼각형 모양을 잡아줬거든요. 양쪽을 같이 잡았어요. 자, 이 실, 남는 실은요, 가운데로, 가운데 뻥 뚫린 곳에서 맨첫 번째로 옮겨줄게요. 쭉.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이 아이는 이제 이쪽에다가 붙여주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쁘게 각이지게, 자, 여기 바닥이 생긴 거 보이실 거예요. 사각형으로 예쁘게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자, 맞아. 반대쪽도 바느질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양쪽을 세모나게 흰색 선으로 바느질 해줬거든요. 자, 맨 끝에 부분은 가장 끝에 부분을 바늘 접어서 고정만 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요 하얀색 선 보이는 대로 하얀색 선이 되도록 접어줄게요. 그래서 맨 끝에 부분이랑 자, 바닥을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를 그냥 고정만 시켜주는 정도로 바느질 해줄게요. 삼각형 부분은 제가 이제 요 정도 크기만 해가지고 바느질 했잖아요. 이 삼각형이 크면 클수록 가방 바닥이 조금 더큰 사각형으로 만들어져요. 자, 저는 여기 원래 이렇게 다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요. 가방 바닥 부분에만 삼각형이 고정이 되도록 이렇게 몇 번만 왔다 갔다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매듭을 만들어서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엉성하지만 이 부분은 연결하지 않고 놔둘게요. 연결을 해서 바느질로 연결해 주셔도 됩니다. 실이 짧은 관계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돗바늘로 한번더 정리해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색상 실로 정리해 주시면 더잘 보이지 않겠죠? 자, 안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좀떠 있긴 하지만 이 부분 바느질로 연결해 주시면 더 깔끔할 거예요. 자, 원래 가방 모양대로 이제 뒤집어 볼게요. 짜잔! 가방 바닥이 이렇게 귀엽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모칠락백을 예쁘게 뜨고 싶은데 가방 바닥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가방 바닥을 활용해 주셔도 돼요. 자, 그럼 윗부분은 살짝 쇼핑백 느낌으로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이제 원하는 가방끈
또는 체인끈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D링으로 가방끈 연결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가방끈 완성해 주면 기본 모칠랍백 때는 패턴을 이용해서 무늬가 들어가 있는 아주 간단한 토드백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기 조임끈 넣는 구멍을 한 8개 정도 뚫어서 조임끈으로 조여 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귀여운 버킷백이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죠? 또는 가방끈을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토드백으로 활용해 주셔도 되고요. 버킷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자, 원형 가방뜨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가방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예쁘게 모칠랍백을 완성하고 싶은데 가방 바닥 원형뜨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바느질로 가방 바닥을 만들어주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저는 이 아이 토드백으로 활용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방 크기대로 크게 또는 더 작게 떠주시면 될것 같고요. 높이도 더 길게 뜨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원하시는 가방 길이만큼 떠주시고요. 가방 바닥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토드백을 한번 완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가방 바닥 부분을 만들어서 토드백 또는 버킷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이였습니다.